연습해오라고 네. 했던 거 해왔어요? 조금은 했던 거 같아요. 네. 연습한 거 한번 들어볼게요. 어떻게 네. 연습을 했는지. 가끔 네가 보고 싶어 내 사랑일 뿐인데 또 설레었나 봐 그때처럼 날 사랑해줘 목소리 좋으신데요? 네. 꿈속에 너를 사랑하나 봐 아직 사 근데 앞에 부분이 조금 더 뭉툭해요 지금 얇게 내야 돼요 성대를 얇게 최대한 얇게 내야 낼 수 있어요 재능을 살린 직업의 세계를 구축한 것이 희영 씨만의 소득 증대 비법입니다 아, 되게 친절하시고 필요한 개념들만 따닥따닥 말해주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많이 들었어요? 좀 많이 든 것 같긴 해요 보컬 트레이닝을 마치자마자 급하게 어디론가 향하는 희영 씨 시간에 맞춰 이동할 일이 많다 보니 끼니를 제때 챙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동하면서 간단하게 허기를 달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시간이 조금 촉박할 때는 차 안에서 이제 빵이나 뭐 햄버거나 이런 거 먹을 때도 있어요 지금은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? 지금은 다른 학생 수업 있어가지고 이동 중인데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이 좋은 제주도의 풍광을 감상할 겨를도 없이 다음 일정을 향해 달리고 달려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뭐야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건가요? 다른 소울 뿐만이 아니라 네. 학생 수학 가르치고 있어요 네. 전공 자체가 공대였고 대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수학을 학생들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내려와서도 이제 그거 이어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반지름이 4니까 S는 4 4로 약분하면 4, 9, 36 4에 제곱하면 몇이요? 이게 16파이 맞죠? 과외 수익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요 수학 수업은 제가 과외를 한 6명, 7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오는 수익은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수익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컬 레슨은 50만 원 안팎의 수익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을 많이 하고 이제 시중에도 여러 가지 플랫폼이 많이 나와 있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걸 통해서 연락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희영 씨 쉴 틈 없이 바로 책상에 앉는데요 또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? 좀 쉬세요 네, 네 대표님 잘 계시죠?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죠? 수익률이 137.99%고 네? 그리고 한번 가격을 조정했거든요 혹시 주식 투자도 하는 건가요? 주된 수익원인 온라인 셀링을 하고 있었어요 위탁 같은 경우에는 중간 업체가 있어서 제가 그 중간 업체에서 물건을 떼오면 저한테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그 중간 업체에 주문을 넣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듣기만 해도 생소한 위탁 판매 정말 돈을 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위탁 판매 하는데 어떻게 남길 수 있냐 근데 사실 플랫폼마다 다 전략이 있어가지고 그 전략대로 한다면은 충분히 매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고객한테 다가갈 때 서비스를 잘하는 매장에는 더 찾아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가 있죠 희영 씨는 올해부터 위탁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데요 첫 달 500만 원으로 시작해 6개월 뒤인 지금은 6배 3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셀링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이 한 1000에서 3000만 원 사이로 변동이 있고요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조금 넘게 이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해볼까 하고선 시작만 해놓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초기에 시간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한 3, 4시간 잠자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누적돼서 지금은 뭐 5-6시간 정도의 일만 해도 수익이 창출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문해 주셨던 건 대해서 정품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6,000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한 2-3일 내에 카드사에서 반품 처리될 것 같아요 위탁 판매를 하면서 배운 능력으로 또 다른 부업도 하게 됐다는데요 상세 페이지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또 확장된 것 중에 하나가 로고 디자인도 이제 따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로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5-6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고 안녕하세요 프로 엔담러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와 컨설팅, 전자책 판매까지 다방면에서 부수입을 내고 있습니다